자, 군사고문은 어쨌든 군사고문이라는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요 군사고문이 나오면 그 구조 가지고 문법이나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됐지? 우리가 지금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그 군사고문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를 초점에 맞췄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하면서 몇 개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해석하고 관련된 건 577번 봅시다. 577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우리 여기 앞에 주어가 이제 some area지만, 자, it take 시간 투부 정사 그거로 보면 되죠. 투부 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그지? 그리고 어쨌든 뭐 수고를 안 보더라도 여기 형용사가 있으니까 투부 정사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름. 자, 이거 수고 뭐예요? 아, 예문. 자, this water is not good. 자, 이 물은 좋지 않아. 뭐 하기에? To drink. 마시기에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마스터 하기에 더 오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분사구문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some area. 자, area가 그 지역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영어 얘기하는데 어떤 지역이라는 얘기는 좀 그래. 그래서 부분. 부분이란 뜻도 있죠. part의 의미도 있지. 그치? 자, 그럼 뭐야? 몇몇 부분은 마스터 하는데 더 오래 걸린대요. 그죠? 그리고 admit은 인정하다. 자, 몇몇 부분이 마스터 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걸 인정하다야. 여기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자, 뒤에 거. 채윤이가 한번 해보세요. 뒤에 거. 채윤이. I found English.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interesting 까지만 해봐. 자, find 단어 들어가면 요거 한번 꼭 생각해 줘야 돼. I find, found the book easy. 지금 똑같은 구조다. 자, 이거에서 어떻게 하죠? I found the book easy. 그래, 이때는 find가 발견하다가 아니라 생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도 투부정사 있어. 앞에 거랑 똑같은 거야. 형용사 뒤에 있잖아. 마시기에, 뭐하기에, 배우기에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지? 보람이는 요거를 지금 뭐 감옥적어, 진목적어처럼 해석을 했어. 알겠어? 영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알죠? 뭐 내용은 파악했지만. 자,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자, 봐봐. 여기는 영어가 재밌다라는 얘기고, 내용이고. 여기는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는 내용이야. 그러면 순접은 아니잖아. 그죠? 역접이잖아, 역접. 여기는 어렵다는 얘기고, 여긴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 비록 뭐뭐이지만 이 정도로 붙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정답은 아니야. 자, 그래서 해보면, 몇몇 부분은 마스터 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나는 영어가 배우기에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흥미롭다는 걸 발견했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어쨌든 그 에어리어하고 여기 뒷부분 여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575번 같은 거 한번 원래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됐어? 연습해 보는 거야. 자, 내신 대비용이에요. 자, 지금 얘 구조가 지금 주어, 콤마, 동사, 콤마, 콤마 사이에 ing 들어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네. 그리고 콤마 써줬을 때 여기를, 자, 기억 안 나면 그냥 as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써줘야 돼요? 주어. 주어가 뭐예요? My sister. 그래, my sister.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없는 걸 거야. 그죠? 그럼 my sister니까 my sister 쓰나? 뭐, 그래도 될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대명사. 시스터니까 she 해주면 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not부터 하는데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not은 옆에다 제껴둬. 그 다음에 knowing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죠? 그럼 뭐, know를 쓸 건데, 뭐 신경 써야 돼? 시제. 그러면 you 쓰면 되죠? you, what to do, came 하고 쭉 가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부정해주면 되잖아. 자, 과거 부정이니까 못 써주면 돼. 일반 동사야. 그래, didn't know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치?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 실수하지 않으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582번 볼게요. 자, 582번 보면, 자, 여기 이제 우리 친구들 해석을 틀린 거야, 해석. 자, 여기는 지금 원이 뭐의 PP냐면, 우리 친구들 이제 원을 찾은 거야. 원의 뜻을 모르니까. 그죠? 근데 where이죠, where. 그지? 이거 PP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찾았을 때, 이걸 찾으면 where의 PP라고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단어로 찾으면. 팝하고 찾으면 안 돼요. 팝하고 찾으면 뜻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근데 네이버 사전을 찾으면 where의 과거, 아, PP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where가 어떻게 되냐면 where, were, won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where가 뭔가를 닳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 지치게 하다 이런 뜻도 있고. 자, 근데 원래 니네가 알고 있는 where는 뜻이 뭐예요? 입다라는 뜻 있잖아, 입다. 그치, 이게 지금 안전벨트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입다겠죠, 입다, 착용하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적절히 착용 PP니까 되면, 그치? 아니면 적절히 착용 될 때 안전벨트는 자, each year 자, each는 every예요. 그치? 우리 각 each 하더는 이제 서로서로 그 수거를 외워야 되지만 each가 들어갈 때는 해석이 각이라고 했을 때 어색하면 그냥 every라고 생각하면 돼. Every year 하면 뭐야? 매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매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죠. 그지? 자, 얘도 PP예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as예요. 그 다음에 주어 뭐야? Safety belt야. 그죠? 그럼 뭐 써줘야 돼? Day죠. 복수니까. 그죠? 요거 신경 쓰고. 자, 그 다음에 where에 관련된 걸 쓰는 게 아니라 PP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야? being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비동사를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day니까 비동사 are. 시제 한번 썼는데 시제 can. 현재니까 상관없네. are, won.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됐어? 이 분사 구문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요거예요. 근데 분사 구문도 원래 더 깊게 들어가면 외국 애들은 요렇게 배우지 않아. 알겠어? 요런 거 이렇게 뭐 바꾸고 이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왜냐면 분사 구문도 그냥 그거야. 두 문장을 분사로 연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를 뒤에 써 가지고 뭐 and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게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용만 맞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는 이제 혹시 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알지? 그냥 학교 선생님도 그냥 요 정도까지 갈 수 있고 더 깊게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 필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선생님이 아 여기까지 갔네 이거를 알고 거기까지 대비를 해주지. 만약에 갔다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아 근데 해석은 맞았는데 584번을 한번 볼게요. 584번 자 이거 보람이가 시제가 살짝 애매해서 584번 봐봐. 자 뱀에 의해 물렸다야. 그죠? 그는 로프를 두려워한다 이거야. 밧줄을. 자 그래서 뱀에 의해 얘보다는 얘가 더 과거니까 heavy PP를 썼을 거 아니야. heavy PP, 그죠? 응. 예전에 뱀에 의해 물렸었기 때문에, 물린 적이 있어서, 그는 밧줄을 무서워한다죠. 그제? 그래서 이거 뭐야? 우리나라 속담 뭐야? 꿈틀거리다. 자라보고 놀란 것.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뚜껑 보고 놀란다죠. 그죠? 그거잖아.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뭐, as로 쓰면 돼. 그 다음에 주어는 he야. 그죠? 근데 지금 한번 따라와 봐. 요거가 is라고 생각해 보세요. is. 그지? 자, is면, 아, 조금 더 쉽게 was 먼저 할게요. was. 자, 요 apostrophe s가 was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저기 having pp를 썼다는 건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뭐 쓰면 돼? 헤드 PP죠? 과거보다 더 과거는 대과거, 헤드 PP니까. 그래서 had been beaten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앞에가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was가 아니라 is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현재보다 과거예요. 그럼 현재보다 과거는 뭐예요? 과거. 그래, 과거도 있고 또 뭐도 있어? have PP, 현재 완료도 있잖아.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우선은 이 형태에 맞는 has been beaten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was beaten이 돼도 되겠지, is라면. 그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이해하면 되고, 만약에 as he was beaten, he is afraid of rope를 원래 문장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아니 분사문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어, 여기는 is고 여기는 was니까 그냥 beaten이라고 해주지 말고 having been을 표현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 이게 생략되기도 해요. having pp도 생략되기도 해. having been도 생략되기도 해. 그때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아, having pp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다음은 그 등이절 보면 등이절의 632번 자 632번에서 거기 보람이 자 요 원절을 왜 아직도 자 원은 세 가지. 왜냐면 1학년에도 계속 이거는 헷갈려 해. 자, 원은 세 가지 뜻을 우선 알아야 된다고 해서 뭐? 넘버 원. 그죠? 하나라는 뜻.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대명사. 그지? 그래서 뭐 복수면 원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사람. 그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정으로 나올 때 한단 말이야. No one knows. 자, 이거 해석해봐. 채윤이 해석해보세요. No one knows. 그래,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하냐면 자, 선생님, 노 다음에 명사 나오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떤 명사도 아니다. 이땐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모른다. 그래서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정으로 할 때는 no one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데 만약에 그냥 one 이렇게 나오면 잘 못한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이때도 ones죠, 그냥. 자, 그래서 노트 테이킹은 어떤 사람의, 그냥 사람의 이런 뜻이에요. 그지? 원즈가. 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석할 때는 사람이란 의미일 땐 굳이 해석 안 해도 돼. 노트 테이킹은 능력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지? 뭐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651번. 651번에서는 뭐 나머지는 잘했어요. 근데 요 4. 요거 4를 해석을 안 했더라고. 채민이가. 4가 because의 의미도 있어요. 주어 동사 뒤에 올 때. 그지? 그래서, 자, 지식보다, 아니, 재산보다, 돈보다 지식을 선호해라 이거죠. 그지? 자, 왜냐하면 전자는 지식은 뭐예요? 일시적이고, 후자, 아니죠. 이게 영구적인가? 뭐 D1, D2? 부보다 지식이 뭐죠? D1 Perpetually 영구적인이잖아. 네. 그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흐름상 알 수 있는데 우선
이건 선생님이 우선 한번 보고 다시 해줄게. 우선 for가 여기 왜냐하면이란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자는 일시적이지. 전자는 일시적이고, 여기는 is가 생략된 거죠? 후자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or가 때문에란 뜻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52번에서는 전자, 후자인데, 여기서 전자가 뜻하는 건 라이언즈예요. 그죠? 먼저 나온 거. 그럼 위에도 먼저 나온 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번 이거는 볼게. 자, 652번.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앞에 내용을 보세요. 사자는 하이에나의 주된 적이래요. 그죠? 비록 전자가 보통 후자를 먹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자가 하이에나를 먹지는 않지만 주요 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요거는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저거를 한번 볼게요.